염정 팀장님과 함께 우리가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얘기를 해봐야죠. 지옥 갈까요? 지옥 보셨어요? 못 봤는데 포스터만 봤네. 개봉했잖아요. 오픈했잖아요. 본 그렇죠. 사람 얘기를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어서 공유 좀 해줘요. 공유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공유 안 된대. 안 돼. 부장님 우리 갈라요. 한번 네. 요즘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원래 그 요금이 있던데 공유하는 요금제가 있고 공유하지 않는 요금제가 있고. 이게 원래 하나에서 아이디 나누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넷플릭스에 한번 하죠. 네. 뭐 다시 네.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 봤어요. 지옥을 안 봤는데. 너무 안 봐놓고 우리한테 뭐 본 것처럼 얘기하고. 것처럼 뭐 니네들 그것도 안 봤니 이런 식으로. 몇 포스트만 봤다고 쫄아가지고. 내 쫄아갖고.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하루밖에.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처음 보셨구먼. 아, 네. 본 사람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얘기하세요. 아, 본 사람 얘기 들었는데. 네. 깜짝 놀랐네. 아, 이제 봐야죠.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거니까.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다고.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세계관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오늘 관련주도 폭락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 장이 안 받쳐주는 장이 안 받쳐주는 거는 네. 섹터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꺾이는 날이 나쁜 거죠, 운이 나쁜 거죠. 한마디로 운이 네. 나쁜 거죠. 운이 진짜 나쁜 거죠. 운 나쁜 거야 RBW지 뭐. RBW는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RBW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네. RBW 볼까요? 아, RBW 하락 마감했구나. 네. 아까 전에 분위기 5년에 좋았는데. 아, 출발 좋았죠. 출발 좋았는데. 그럼 됐지 뭐.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됐지 뭐. 네네. 네. 자, 네. 일단, 지옥 얘기, 콘텐츠 얘기. 지옥 얘기, 이제 네. 지옥 얘기 넘어. 지옥, 저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저도 봐야겠지만 오늘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였다가 쫙 빠졌거든요. 관련주 다 아시죠? 제이 컨텐트리, 제작사, 그리고 시각효과 덱스터, 그리고 주연 배우 IOK. IOK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아,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그래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 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제이 컨텐트리가 오늘 저는 뭐 물론 장중 변동성 너무 심하긴 한데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한데 네. 오히려 저는 조정 나오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해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네. 진짜 웹소장님 말씀대로 오늘 운이 나빴어요. 이게 운이 더럽게 나빴죠.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 전문 용어로 쓰십니다. 네. 더럽게라는데 주식 용어는. 네. 네. 오징어 게임 이후에 한국 컨텐츠에 대한 네. 그 세계 시청자의 네. 관심이 쫙 모으는 게 지옥인데 저도 내용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 포스터를 봤는데 포스터만 보더라도 느낌 쫙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뭐 그 정도면은 본 영화 보면은 끝나는 건데 오늘 시장이 갑자기 기관하고 외국인들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린 예, 거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제일 콘텐츠리가 그러니까 관련주들은 저는 빠지면 네.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매수죠. 매수 중에 제일 콘텐츠리라는 거죠. 예, 제일 콘텐츠리는 뭐 또 올라갑니다. 네. 뭐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고 오늘 뭐 지옥 얘기 말고도 사실은 메타버스, 엔터 콘텐츠 네. 메타버스 좀 이따 얘기해요. 엔터 콘텐츠들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 받았잖아요. 네. 엔터사들도 그렇고 보면 네. 뭐 곽 부장님 엔터 얘기 추가적으로 하실 미디어 업종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네 뭐 말씀 다 드렸고요. 뭐 지옥 흥행에 따라서 오늘 뭐 관심 보였던 게 뭐 제이 컨텐츠리야 저는 덱스터 두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바로 잡아서 뭐 한 5% 났을 때 점심값 챙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제이 컨텐츠리에서 점심값을 챙겼고 대응 못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손절란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이컨텐츠리 자체가 뭐 펀드멘탈의 훼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 훅 빠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오히려 이제 수급적 요소가 좀 꼬여서 그런 거고 이 수급이 좀 꼬인 거 있잖아요. 얘 꼬인 개념 같으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그렇게 뭐 오늘 뭐 사가지고 위에서 물렸다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제가 그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OTT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OTT 기업도 한번 올랐다가 빠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계속해서 OTT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쫙 또 올라갔잖아요. 올라주고 난 뒤에 이 빌미가 또 이렇게 또 제공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넷플릭스 그렇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상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TT 기업은 향후 3년간 좋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리포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OTT 기업도 잘 보고 계시다가 특히 대표적인 기업 있잖아요. 뉴, 제이 컨텐트리 이런 어떤 그 중형급의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이 컨텐트리도 변동성이 컸고 뉴도 변동성이 컸고 근데 사실 덱스터 이거는 제가 사실 처음에 이거 너무 쌀 때 말씀을 드려서 만 뭐 3천원인가 15,000원 정도 올라오면 13,000원인가 올라오면 적정가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을 했는데 벌써 4만원 넘어갔거든요. 요건 제가 좀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제이 컨텐츠나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이죠. 그래서 뭐 단기 오늘 하루 변동성으로 인해서 종목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무 유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소타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데 뭐지? 왜 이렇게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거야? 그 코드가 뭐야? 그랬다가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운 드라마가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학습효과 있는 거잖아요. 그죠? K 콘텐츠가 좋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이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렇죠. 이제 미디어 엔터 콘텐츠 업종은 글로벌리 파급효과가 있다.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네. 미디어 업종 보고요. 네. 네. 뭐 제이 콘텐츠리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좋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과했다. 그렇지만 그 기술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기술적인 물론 내용도 봐야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여하튼 간에 사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이렇게 실렸으면 뭐 시간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또 있어요. 네. 네 이슈가 또 있는데 일단은 뭐 지옥이 만약에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노출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그 개봉하는 설강화라는 드라마가 또 있거든요. 12월에 개봉을 하는데 이제 조금 날짜가 남긴 했지만, 설강화라는 주연이, 글로벌 스타예요. 그 블랙핑크 지수. 아세요? 블랙핑크 팬이시잖아요. 오, 그래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 많은데. 대외 인지도? 대외 인지도? 네. 글로벌 인지도가 좀 네. 있는 그런 이제 작품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제이 콘텐츠리 오늘 빠지고 기술적으로 빠지고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기업 자체에 대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 콘텐츠리 사실 실적 면에서 봤을 때 3분기까지 적자였어요. 적자 기업인데 3분기,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좋은 컨텐츠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 이제 막 시작하고 실적으로 정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정이 저는 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이제부터 하셔야 된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다시 갈 건데 그럼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들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콘텐츠에서는 뭐 제이 콘텐츠리 뭐 뉴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